아, 너무 이상한데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프를 철수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프를 철수할 때 타프 스킨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철수를 하면 뭐 간단하죠. 그런데 이 타프 천이 피크파크처럼 흰색이거나 혹은 바닥이 오염된 경우에 그때는 이 타프 스킨을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기 싫은 경우가 있죠. 그때 혼자서 타프 스킨을 바닥에 놓지 않고 철수하는 법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트링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세 번째 풀었고요. 사이드 스트링 다 푼 상태에서 메인 폴대를 눕혀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각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요 길이는 폴대 가방, 폴대 가방이 아니죠. 타프 수납 가방 정도로. 자, 이렇게. 자,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쳐주세요. 이렇게 말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이상한데 말이야. 마지막이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자, 마지막에 이렇게 주시고요. 수납 가방에 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탑을 철수할 때 이렇게 이렇게 말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이상한데 마지막에.